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위원 김일봉입니다. 요다 김 울트라 사운드 스쿨 896번째 시간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박성일 선생님 초음파 증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선생님 증례입니다. 그러면 증례에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를 예. 수서 심장 초음파 제 32기가 이규채 원장님의 지도로 2021년 1월 6일, 8일, 10일, 3일간 걸쳐서 다섯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정원 다섯 분이시고 지금 세 분의 동료에서 두 자리 남아 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규철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캔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선생님 초음파 증례입니다. 46세 여자분으로서 우측 갑상선에 석회화를 같은 것이 포함된 헤테로지너스하게 경계를 그려볼 수 있는 노즐이 있는데 어떻게 임프레션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좌측 갑상선에서 아모포스한 부분이 있는데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지요. 헤테로지너스 이런 말은 좀 갑상선 기술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측 갑상선에 이렇게 결절이 있죠. 칼라도 좌측 갑상선에도 이런 면이 있죠. 자, 이 소견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요 결절, 칼라도플라죠. 좌측 갑상선도 보시면 멀티플한 제이코였고 갑상선 실질이 좀 헤테로지너스하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그러면 저 판독지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환자는 하시모토 갑상선염하고 양쪽 갑상선에 결절들이 있죠. 자, 오른쪽 갑상선에는 이 부분에 고에코드는 마이크로 칼시피에이션보다는 콜로이드 결정이 응집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고형 부분은 아이소에코 변연은 낭성 부분입니다. 그리고 낭성 부위가 주가 되는 등에코 결절이죠. 요게 솔리드 볼은 아이소에코이고 내부의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콜로이드 결절입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에이션 아니죠. 좌측 갑상선의 포면이 여처성이고 다발성 결절인데 이건 전부 다 슈도 노즐로쓰는 겁니다. 갑상선 실질의 파괴 부분은 제거로 보입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의 염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추정 진단명은 갑상선 포면 여처성 다발성 가슴 결절을 동반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고 우측 갑상선은 낭성 변성이 주가되는 아이소에코 결절이고 그 내부의 고형 부분에는 플로이드가 침착되어 있습니다. 로서스피션 노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여기 솔리드 포션, 시스틱 포션이죠. 시스틱 포션이 주가되고 솔리드 포션의 고형 부분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아니고 콜로이드가 침착되고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아이소에코 결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상을 요게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키우면 여기에는 보시면 좌측 갑상선 보시면 우측도 그렇지만 포면에 여철상이 있고 내부는 헤테로지너스하고 요런 저에코 부분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재고가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인데, 이거는 하시모도 갑상선에 의한 갑상선 실질의 디스트랙션이 주도 노즐로 추정이 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신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버 USB를 추천합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의 현종 개인 교수 USB입니다. 이 USB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USB 열어보시면 이렇게 제첫 번째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파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멍 카로티드 아트리가 보이죠? 아트리도 보이고 이소파구스도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관찰하시면 사이로이드 글랜드의 관찰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로그랜드 P4를 말씀드릴, 사이로그랜드는 아주 슈퍼피셜한 장기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할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요청해서 제가 장기별 질환 초음파 강의,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초음파 강의 USB를 만들었습니다. 장기별로 중요 질환 강의가 됩니다. 제1강부터 16강까지 있습니다. 갑상선 파트도 이렇게 보시면 PPT가 있고, 요 PPT 해설 강의 USB가 됩니다. 요렇게 USB 해설 강의. 헤모라이즈를 동반한 경우도 있고, 칼라 도플러에서 내스의 양쪽 홀에서 이렇게 튜머 바스큘라리티가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파라사이드 칼시노마는 매우 드물고,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 USB는 모두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강의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